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은 앨런 머스크. 요즘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시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으신 분은 또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의 회장님이신 제프 베이조스시고요. 이분은요. 영국에 있는 항공, 관광 이쪽 사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영국의 버진 그룹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이십니다. 근데 이 사진 첫 번째로 준비한 이유는 세 분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돈이 많다. 맞습니다. 일단은 부자시죠. 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그분들의 행보가 워낙 파격적이어가지고요. 괴짜 사업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우주. 우주에 물리셨습니다. 아, 정말요? 무슨 말이냐면 물렸다고요? 우주에 미친 사장님? 이런 컨셉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뭐 사람들을 뭐 화성인가 어디로 이주시킨다 뭐 이런 계획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일론 머스크는요. 우선 2024년 혹은 2026년 요 사이에 승객 100명을 태워서 화성 관광을 시작을 하고 2050년까지는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와우. 아니 24년이면은 3년 뒤거든요. 네. 네. 화성까지 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뭐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구에서 달까지 38만 킬로미터쯤 되고요. 생각도 안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데는 4일에서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화성은 더 멀죠? 네. 화성은 제일 가까울 때 거리가 5,46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가거나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려고 해도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와. 뉴스에서 보면 이제 겨우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로켓 쏴서 뭐 다시 이렇게 착륙시켜가지고 뭐 로켓을 재활용한다면 이 정도까지 정도는 알지만 뭐 100명, 100만 명 이거는 너무 맞아. 너무 먼 얘기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콧방귀 끼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누굴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이 아니 왜 가까운 달을 두고 화성을 먼저 가? 나는 달로 먼저 가겠어. 그래서 이분은 우주를 나가고 우주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구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중공업 공장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을 해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주로 이동시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여행이 바로 그런 빅픽처의 시작이고요. 달 여행부터 현실화하겠다. 이분은 자기 에이마존 주식을 1조씩 팔아가지고요. 1조? 네, 매년 1년에. 1조씩 차곡차곡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자기 우주 기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돈 투자하기가 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물 보시면요. 현재 민간 우주 여행에서 가장 상업화에 근접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주 여행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니 당장 내년부터 시작이면 22년. 원래 계획은 올해부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야가 이제 조금씩 다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도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우주 여행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주 여행을 하려면 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공항이라는 게 생겼고요. 네. 우주공항을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 회사 이름이 뭔가요? 저거 빨리 주식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된다니까. 역시 140만 경제 유튜버의 시선은 나는 저보고 영화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